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저는 강의를 찍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도대체 오늘은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까? 특히 저처럼 식상을 쓰는 사람들은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특히나 저는 식신도 아니고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은 즉흥적이고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했던 강의를 또 하라고 하면은 생각도 잘안 나고, 뭔가 그 전에 했던 거를 반복하는 것 때문에, 쉽게 질려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차라리 제가 인성이 강해서 했던 거를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에 더 익숙하다면은 아마 재미있게 영상을 촬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학창시절에 보면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작년에 했던 강의를 또 하는데, 작년에 했던 그 패턴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성이 잘돼 있는 사람들이고요.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할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고 새롭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식상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거는 식상이 강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했던 걸또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면은 식상해지잖아요. 그 식상이 아니라 지루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하나 찍기 전에 보통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이상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잠에 못 들거나 누워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그 경금 아니 저기 신금과 유금 찍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그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사를 보는데 딱 무릎을 쳤죠. 아, 이거를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얘기하기 전에 석기 시대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 인류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된 계기가 있죠. 석기 시대, 그러니까 뭐 도구, 도구를 만들어서 쓰는 석기 시대부터 인간답게 살게 됐어요. 더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냥 짐승이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뭐 최고의 고등 생물이라고 하지만은 그 이전엔 짐승이었다고요. 언제 이전에요? 불을 발견하기 전에요. 불. 이 불을 발견하게 되면서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했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분도 많이 흡수가 되고 그러면서 두뇌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답게 변해갔죠, 점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사냥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그 짐승으로부터 살아남는 것도 쉬워졌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더 많이 늘어났어요. 불 때문에. 단순히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인류 전체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그걸 이제 목화토금수로 오행을 대입할 때 불을 발견했을 때부터가 화해 시대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구가 발명이 됐는데 이 화해 시대에서 넘어오면서 자, 이 도구는 어디다 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을 때라던가 혹은 이제 고기를 썰때 또는 뭐 토기 같은 것들 발견되잖아요. 토기 이런 것들 이제 보관 분별해서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어요. 토기들이. 자, 그러면은 화에서 금으로 넘어왔네요. 석기시대라는 것부터가. 물론 그 이전에는 이런 도구들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목화의 시대였던 거죠. 불조차 발견하지 못했을 땐 목,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존하는지도 모르고 막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때예요. 실제로도 사람 사주에 목이 많으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또 많이 겪어야만 성장을 해요. 아무런 시행착오도 없이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죠. 어떻게 그게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오늘 신금하고 유금 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풀어놓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화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화는 석김이라 그랬어요. 석김. 석김이고 팽창되어 있다. 근데 이것은 무한히 일어나요. 무한히. 여기에 만약에 토가 개입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무한한 듯한데 결국에는 유한희가 돼요. 왜냐하면은 토라는 영역 이외의 것으로 이렇게 확장되거나 확산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우리는
그 아까 전에 제가 석기 시대라고 했죠. 금이 왔을 때. 자, 화의 시대일 때는 여러 부족도 섞여 있었을 거고요. 막 사냥을 이것저것 많이 해오고 채집도 많이 해오고 하다 보니까 음식물도 이렇게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를 구분하고 나눠가지고 뭐 이거는 오늘 먹고 이거는 내일 먹고 이거는 그 다음날 먹고 요거는 겨울을 나고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금이 개입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뭐 돌칼 같은 혹은 이제 뭐 토기 같은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인류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된 모든 것들이 금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금은 이렇게 화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분별하고 보관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화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분별이 아니라 규제당하는 거예요. 규제. 그래서 금을 어디다가 비유를 하냐면은 법, 제도, 또 뭐 규제 이런 것들에 비유할 수 있다고 화를 얘기할 때 했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뭐 했다면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계속 무한히 팽창하고 섞이고 이것저것 아예 규환이에요. 그냥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이다. 그러니까 뭔가 유형의 혼돈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금이 개입이 돼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화일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목화예요. 목화. 그러니까 비논리적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목생화가 되는데. 자, 그런데 기계어는 금이 개입이 되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프로그래밍 뭐 C 언어 같은 거, 델파이 언어 같은 거, 그 기계들의 언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꼭 세미콜론 하나씩 찍어줘야 되는 기계 언어가 있는데 이걸 안 찍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계하고 인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로직이 있어요. 로직,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튜브도 이런 언어를 통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금이에요. 금. 금이 개입이 됐다는 거는 일단은 이런 비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게 되죠. 제가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16음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진의 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가 이렇게 있을 때, 화라는 그런 전제가 있을 때 금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볼까요? 만약에 연말이에요. 연말. 연말에는 뭐가 많아요? 회식이 많죠? 회식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술을 많이 마시죠? 그럼 사람들이 술 마시고 운전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연말이 되면 음주운전이 늘겠구나. 이런 거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 규제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단속이죠, 단속. 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화라는 무질서에 금이 개입이 된 거예요. 금이 개입을 해서 화를 분별해 주는 거죠.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이 금은 굉장히 정당성이 있죠. 당연히 투입해야 되는 경찰이잖아요. 자, 그럼 이 화가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범죄 같은 거예요, 범죄.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망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으면은 저거 남의 것인데 그냥 가져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도둑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몰라요. 어른들이 얘기해주니까 나쁜 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남의 것인데 가져올 수 있어요. 실수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금이 개입하는 거죠. 그거는 가져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당한 거라고요. 화에 개입하는 거는 당연히 범죄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에 규제가 들어가야죠. 금으로 나눠야죠.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야죠. 자, 그런데 만약에 화가 없는 상황에서 금이 개입하는 건 어떨까요? 화가 없는 상황에서. 화가 없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교통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거리가 있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이 있으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거에 불필요하게 금을 투입시키게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불필요한 거에 이렇게 금이 개입돼가지고 굳이 없어도 되는 거에 막 혈세 낭비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있으면 필요하죠, 금이. 근데 화가 없으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이런 화와 금의 관계를 여러 가지에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화가 불이 아니라요, 금이 쇠가 아니라 이런 모든 현상을 화와 금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명리가 늘지 않는 이유, 그것도 역시 화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목이 뭔지 아시죠? 아는데 제가 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용기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머릿속에 목이 이렇게 많아요. 이 목이 많다는 거는 화의 상태라는 거예요. 섞여 있다고요. 정리를 한 적이 없다고요. 제가 목을 설명하는 목도 들었을 것이고, 책에서 본 목도 있을 것이고, 블로그에서 찾아본 목도 있을 것이고, 유튜브에서 찾아본 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셨어야 돼요. 정리하는 거 쉬워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정리가 아니라요, 글로 쓰는 게 정리예요. 목은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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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한번 글로만 써도 여기 있는 것들이 딱 정리가 돼서 나와요. 마치 이렇게 옛날에 배틀로 이렇게 실 이렇게 짜내듯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 목은 이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이건 이제 수의 상태인 거예요. 금을 통해서 수로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머릿속에 너무 마구잡이로 이렇게 화의 상태로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한 선생님한테만 배우면은 뭐 장점이라고 저는 보진 않지만은, 굳이 뽑으라면은 이렇게 섞이는 게 나름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섞이다 보니까 혼돈이 덜해요. 그런데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배우다 보면은 섞이게 되죠.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 스스로 정리해보면은 나만의 어떤 이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화가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셔야 될 텐데. 자, 그래서 화는요, 혼돈이고요, 무형이고요, 끊임없이 확장되고 섞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정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발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인간 관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넓이로 해요. 깊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핸드폰에 막 2,000명, 3,000명이 넘어가기도 하고, 혹은 이제 나는 6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또 섞여야 될 일이 생기죠. 친구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왜? 화가 발달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오면 분위기가 살잖아요. 재밌잖아요. 긍정적이잖아요. 밝고. 그래서 7시부터 놀아요. 노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노는 건지 일인지 구분이 안 가죠. 쉴 시간이 없어지죠.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게 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불필요한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금이 있어서 선을 긋고 이 화를 멈추고 전달을 하면 돼요. 수로.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화와 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화 입장에서 금. 자, 화의 입장에서 금은 뭐예요? 이게 정리되는 거예요. 규제. 정리 되는 거고요. 금 입장에서 화는 일거리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금은 화를 정리하고 포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생깁니다. 금이 잘 발달한 사람들의 특징.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요. 딱 보면은 어떤 게 어디에 있어야 될지 다 보여요, 한눈에. 그래서 금이 잘 돼 있는 사람한테 정리하라고 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일머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화가 있을 때요. 금 입장에서 화가 없다는 것은 일거리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고기가 있어야지 썰죠.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썹니까? 아니, 악당이 있어야지 경찰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범죄가 있어야지 잡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그런 개념이에요. 뭔가 있을 때 금이 작용할 수 있다.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소리예요. 정당성. 자, 그러면 화가 없는 금은 어떤 금이겠어요?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분별할, 내가 이렇게 작용해야 될 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금의 입장에서는 혼돈이에요, 혼돈. 이 혼돈은 정체성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화가 부실한 금들은 필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나의 길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근원적인 물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수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수. 수가 있으면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수가 있다는 것은 화가 없더라도 뭔가를 정리해서 결과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에서라도 화가 한 번씩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1년 반짝 하던가 대운으로 화가 들어오던가. 그러면은 이 금은 이거를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틀림없이 저장해서 수라는 결과로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명리를 하는 사람이 금생수가 되어 있다, 화가 없으면은 발전을 안 해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데 화가 들어올 때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재료가 들어온 거예요. 재료. 그래서 이거를 금방 내 정리해서 수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금수운은 금수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화운이 좋은 운이에요. 정체성을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이 화를 보면은 딱 두 가지를 합니다. 자, 어떤 것을 하냐면은 첫 번째는 화를 분별, 네, 화를 분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장해서 저장합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포양. 양은 양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기. 그러니까 양기를 포장해서 저장한다는 소리예요. 저장이라는 말은 수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금생수예요. 그래서 화를 분별한다는 것은 화의 섞임을 나눈다는 소리죠. 피자 가르듯이 이렇게 나눈다고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얘는 누구 거, 얘는 누구 거, 얘는 누구 거라는 확실한 명암이 생기죠. 이들 입장에서. 자, 이거를 이제 신유금에 빗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신유금에 빗대서. 자, 신금은 얘는 분별을 잘해요. 유금은 저장을 잘합니다. 둘 다 분별 저장 다 해요. 하는데 어디에 더 특화되어 있느냐가 문제예요. 자, 얘는 분별을 한다 이럴 때 대충 합니다. 대충. 그리고 유금은 정밀하게, 정밀하게 해요. 그냥 이거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외워야겠다 하면은 신금은 대충, 유금은 정밀하게. 쉽죠? 이게 오늘 해야 될 것의 처음과 끝입니다. 자, 신금을 보세요. 신금. 신금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인목이죠. 인목은 수를 풀어내서 화로 전달하죠. 전달하는 통로 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 자수가 있다고 할게요. 자수가 있으면은 인목은 이 자수를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굉장히 단단한 알의 껍질 같은 거예요. 자수는 반드시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잘 먹는 달걀이 단단하지 않다면은 유통 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병아리가 부화했을 때 끔찍하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침투했는데 병아리가 있는 거야. 얼마나 끔찍해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변질이 되지 않으려면은 단단하고 압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인목이 순차적으로 잘 끌어내서 화로 전달을 하죠. 뭐 이 화가 오화가 될 수도 있고 병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수를 잘 풀어내는 게 되죠. 자, 그러면 신금도 반대로 보자고요. 여기 오화가 있으면은, 자수의 반대편인 오화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 가장 오화는 가장 펼쳐진 거예요. 가장 크게 드러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가 있고 갑오가 있잖아요. 이 갑목의 상태가 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갑목의 상태가 가장 쪼그라든 게 갑자예요. 갑목의 상태가 가장 펼쳐진 게 갑오예요. 똑같은 갑목인데 지지에 따라서 어떤 상태냐가 틀리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씨앗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씨앗 또는 싹. 씨앗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싹이라고 해야겠네. 어쨌든 갑목으로 나왔으니까. 자, 갑오는 만개한 꽃 같은 거예요. 가장 절정을 이뤘을 시기죠. 갑오라는 것은 한 성격, 행동하는 거 보면 딱 티가 나잖아요. 갑자하고 갑오하고 항상 만개한 꽃처럼 자기를 발산하고 다니는 게 갑오일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장 극양으로 펼쳐진 것을 어떻게 해요? 신금이 한 방에 다 정리한다고요. 한 방에. 한 방에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정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금은 그래서 이런 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감당해낼 그릇이 돼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수를 봤을 때 어떻겠어요? 더
잘 정리를 하겠죠. 더 효율적이라는 소리예요. 화학금만 있어도 효율적인데 수급까지 있으면은 그 효율성의 여유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화금만 있는 사람이 2시간 걸리고 여기는 30분이면 끝내요.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에 화, 금, 수가 잘 어우러진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천재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남들 야근할 거 자기는 10분 만에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직업을 뭘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금이 잘 작용하고 있으면 IT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죠? 그냥 똑같잖아요. 목하고 이렇게 대입하면은. 자, 그런데 유금을 보자고요. 유금. 자, 유금은 어떻게 돼요? 영상을 본 사람들이라면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서쪽이죠. 서쪽. 선역서죠. 선역서. 여기는 이거 이제 1이잖아요. 1. 한 1. 1, 2, 3이잖아요. 뭐 제 영상을 처음부터 쭉 보신 분이라면은 당연하다는 걸 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자. 이게 선역서. 이것은 이제 용 그릇 같은 거예요. 그릇. 자, 얘는 양기죠. 그러니까 이 유라는 글자는 그릇에 양기가 담겨 있는 형상이에요. 이거 태양의 에너지잖아요, 태양.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이 글자를 보면은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술. 술 이거잖아요. 한자로 쓰면은 여기 여기 앞에 붙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술주잖아요. 술주자. 그리고 우라늄. 그 원자력 발전할 때 필요한 거. 우라늄 맞나요?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돌멩인데 이거가 우리를 다 목에 살리고 있잖아요. 뭐 지금은 탈원전이다 뭐다 이렇게 말이 많지만은 저는 이 유라는 글자를 보면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상당히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아까처럼 똑같이 오화가 작용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대상에 영향을 끼쳐요. 자, 신금은 이 오화를 보면은 충분히 열기를 포장할 그릇이 되니까 흡수해서 수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유라는 글자는 이미 얘는 끝났어요. 얘는 이미 화의 활동이 끝난 거예요. 화의 활동. 그러니까 화의 활동이라는 거는 섞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섞임. 이게 이미 끝났다고요. 화의 활동이. 그래서 더 이상 변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압축을 해서 얘는 수가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수로 전달할 일. 이제 얘는 고유성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고유성. 보관이 중요해진 거예요. 신금은 보관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장. 아직도 이렇게 치열하게 끌어넘치는 양기들을 포장하고 이렇게 잘 다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더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근데 유금은 화보다는 수로 전달해야 되는 게 더 크다. 자, 그런데 오화가 와서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이게 다 망가진다고요. 술잔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게 깨지는 거랑 똑같아요. 얘가 와서 유금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신금이 있는 사람과 유금이 있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은 얘들이 좀 더 예민하고요. 까칠합니다. 그리고 이거 예민하고 까칠한 이유는 속에 있는 걸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금은 덜 예민하고요. 덜 까칠하고요. 얘는 대충대충 하죠. 대충하면 장점이 뭐냐면 크게 할 수 있어요. 크게. 얘는 예민하고 까칠하기 때문에 큰 것보다는 작은 것. 그래서 이제 정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대충, 덜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금이 잘 어울리는 곳이 있고 유금이 잘 어울리는 곳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화가 있고 이 경계를 필두해서 수가 있어요. 수. 이 사이에 금이 있는데 화는 그러니까 수로 들어가기 위해서 금을 통과해야죠. 금을. 그러니까 화가 수가 되기 위해서는 금의 허락을 받아 경비 같은 거예요. 경비. 이 금은 수를 지키고 있죠. 화로부터. 왜?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섞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의 고유성을 유지해야만 되니까.
자, 근데 이 금이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화 쪽에 가까운 건 신금이고 수 쪽에 가까운 건 유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더 기민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요. 마치 여기에서 2차적으로 이렇게 간첩을 잡아내는 거죠. 너는 아직 수에 있으면 안 되는데, 너는 아직 덜 됐는데, 이로 다시 내보낼 수 있어요. 신금은 신금은 이 화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많잖아요, 감당할 게. 그래서 대충 넘어갑니다. 놀이기구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떤 자이로 드롭을 타야 되는데 뭐 130cm가 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129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 사촌 동생이 129인 거예요. 그러면은 신금들은 그냥 타라고 한다고요. 1cm 차이 뭐 얼마나 한다고. 유금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니까요. 까칠하고 예민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보면은 의문점이 풀리죠. 아, 그래서 제가 까칠했구나. 그래서 제가 히스테리를 부렸구나. 이 화라는 양기가요. 이 유라는 이렇게 양기가 이렇게 안에 갇히게 되면은 더 이상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금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금을 가진 사람들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답은 나와 있죠. 내가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신금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변화를 받아들여요. 화에 의해서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섞여야 되니까. 그래서 신금 있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여기는 고쳐서 쓸 수 없습니다. 여기는 고쳐서 쓸 수 있어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안 맞는 사례가 있으면은 그런 사례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런 사주가 있는데 안 맞더라. 그럼 제가 이제 최대한 머리를 쥐어 짜내서 한번 답을 달아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확장해서 이 얘기까지 해보죠. 자, 유금은 그래서 보관이 돼야 되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보관이 되는 거. 자, 그래서 보관하기 위해서 사화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작용을 할까요? 얘는 말리는 작용을 해요. 말리면은 좀 더 보관하기가 쉬워지죠. 오래 가죠. 우리 동태 같은 것도 말려가지고 보관하잖아요. 뭐든지 음식도 오래 이렇게 가야 될 게 있으면 다 말리잖아요. 육포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소고기인데 말리면 육포가 돼요. 그렇게 하면은 몇 달을 가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옛날에 선비들이 그 한양에 올라와서 과거를 볼 때 거의 15일 이상을 걸어야 되잖아요. 육포 하나씩 뜯으면서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먹으면서. 그래서 말려가지고 보관하기 좋죠. 사유축이잖아요. 삼합. 사화가 유금을 말리고 숙성시켜서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축. 축은 뭐예요? 냉장고잖아요. 냉장고. 이걸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한 거고요. 좀 어렵게 얘기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충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합이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런데 사신이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신이 작용을 하면은 자, 사신의 대표적인 사주. 이거는 제사주. 네, 제사주입니다. 제사주. 지금 경신대운이고요. 자, 양쪽으로 사화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네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둘 다 얘기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신금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화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살기 위해서 급격하게 수를 생하죠. 이 신금이 이런 화들의 공격으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은 수를 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수를 생해야지 얘가 화를 다뤄줘서 얘가 살 거 아니에요. 이게 편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요. 편인으로. 그리고 이것들은 편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편재가 이렇게 있어요. 재극인이 되어 있죠? 재극인이 이렇게 사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형충 파일을 얘기할 때 더 디테일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냥 원리가 그래요. 그냥 생각이잖아요. 생각. 두뇌가 회전되는 힘이잖아요. 회전. 이 회전이 이제 두뇌 회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인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자꾸 생각이 나요.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이로 생각을 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이 나요. 이별을 하면은, 인성들이 이별을 하면은 못 잊어요. 식상들이나 이렇게 술 먹고 잊을 수 있지. 또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금방 내 이렇게 잊고 이러지. 인성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는 것 때문에 잊지를 못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는 생각을 오래 하게 하는 힘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때요? 화가 없으면은 생각이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화가 이렇게 많으니까 계속 뭔가 생각에 몰두하게 되죠. 생각이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저한테는 그래도 나름 좋은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주 공부할 때 어땠겠어요?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사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금을 자꾸 자극을 하니까. 특히나 이게 재성이에요, 재성. 재성은 뭐예요? 현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재관. 특히 재성. 이거는 세상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힘이죠. 현실적으로 보는 힘이에요. 이 현실적으로 보는 이제 정제가 있으면은, 정제는 이거는 분석적이고요.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편제가 있으면은 분석보다는 통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편의는 이미 판단이, 그 화라는 현상이 금을 바로 봤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뭐를 딱 보면 판단이 바로 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얘는 생지잖아요.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는데, 사화는 아직 펼쳐짐의 시작이에요. 얘는 다 펼쳐짐이죠. 자, 금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펼쳐짐 이제 막 시작됐는데 정리한다는 거는, 아직도 뭐가 다 펼쳐지지도 않았는데 보고 판단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사신이에요, 사신. 과정을 건너뛰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어서 판단을 해요. 이게 적중을 잘하면은 아주 판단력이,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게 되는 거고요. 이게 잘 안 되면은 다 오판이 되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조언했던 게, 정동찬이 너는 말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대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많이 고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만 발현이 되면은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 되는 거고요. 보자마자 그냥 판단이 되는. 나쁘게 발현이 되면은 다 펼쳐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이제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판단을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신대운이 오기 전 기미대운에는, 기미대운 10년은 오판, 그러니까 10년 동안 오판을 했어요. 뭐 대인관계를 하는 것도 오판을 했고요.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오판을 했고요. 모든 게 오판이어서 10년 동안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네. 뭐 지금은 경신대운 들어와서 아 다행이다, 이제라도 좀 정신이 차리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수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아유, 끔찍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삼합이 있고요. 삼합과 반대되는 게 형이 있는 거예요. 형의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사화가 이제 이렇게 주려는 것과 금이 이제 받는 것이 있잖아요. 이 둘의 목적이 달라서 형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금의 목적과 사화의 목적이 달라요. 이 얘기는 제가 시작을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형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게 될 테니까. 이제 토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 진술충미가 있죠. 그거를 지금 라이브로 할지 아니면은 영상을 찍어서 똑같이 이렇게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제가 유튜브에 공지를 할 거니까요. 유튜브에 알람 꼭 설정하세요. 그러면은 공지가 뜰 거예요. 라이브를 하겠다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